도움을 요청하는 불쌍한 동물을 만난다면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떠나시겠습니까? 이 친절한 사람들은 도와주기를 선택했어요. 오늘 우아TV 영상을 시청하시면 확실히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뿔은 사슴의 특징이지만 때로는 사슴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어요. 남자는 이 불쌍한 동물을 구해주기 위해 자신의 해먹을 희생했어요. 자란 풀이 다람쥐의 출구를 막았어요. 작은 친구가 나올 수 있도록 모두가 배수구 주변을 파야 했어요. 머리에 있는 철통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곰은 어떤 포식자들이 기웃거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생명을 구해주는 사람들이에요. 너구리야, 무서워하지 마. 우리가 구해줄게. Okay, Pop, I got him. It's okay, buddy. 엄마에게 돌아가자. 이 불행한 코끼리를 호수에서 구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은 벽의 일부를 부수어야 했어요. 에이, Акела, привет! Да какое же оно вкусное! Иди, иди, мой хороший! На, на, сальцо, сальцо! На. 이 다이버는 보거의 독에 상관하지 않고 구하는 데에만 집중했어요. 이 영리한 박쥐는 자신의 구원자가 다름 아닌 인간임을 깨달았어요. Actually, his name has to be Montpellier. 폐기물은 해양 동물들에게 항상 큰 문제예요. 거대한 고래상어도 밧줄과 플라스틱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불타는 차에서 개를 구하기 위한 경찰의 놀라운 노력. 어머니 백조는 당신의 친절에 감사를 표하고 싶어해요. 쓰레기통에 갇힌 새끼 세 마리가 풀려났어요. 이 일꾼들은 고양이의 무력한 울음소리를 들었고 구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했는데요. 말라깽이 개는 몇 달 동안 야생에 버려졌고 이제는 친절한 여자와 함께 삶을 즐길 때예요.
그 친절한 두 소녀는 함께 임신한 버팔로를 도왔어요. 아르헨티나 해변에 저초된 7마리의 범고래를 구하기 위해 모두가 하나 되는 순간. 늪에 갇히면 빠져나오기 힘들죠. 거대한 코뿔소를 늪에서 꺼내려면 굴삭기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이 참새는 몸이 얼어 수도관에 갇혔어요. 남자의 손의 온기가 얼음을 녹였고 새는 자유로워졌어요. 곰의 머리는 배럴에 갇혀 있었고 누군가 도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적처럼 가족에게 돌아올 수 있었어요. Do you need help to get down? Easy. Hey, hey, shh. Hey, hey, hey. I'm trying to help you. I'm trying to help you. Okay? 청년의 진심이 스라소니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Yeah, buddy. Okay, you got it. You're free. Hey, puppy. Come here, buddy. Come here. Come here. Good. It's gonna come off. So use the. Yeah. 한 원숭이가 바위 사이에 머리를 박고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그 후 소방대가 신속하게 출동하여 구조 조치를 취했어요. 왼쪽 옆구리에 화살을 꽂고 뛰어다니던 이 사슴은 인생의 구세주를 만났어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조랑말은 어미다리가 갈기에 걸리자 걱정하는 것 같아요. 동물구조대원들의 도움으로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Okay, folks, I found a stranded turtle out here in Cozumel. 다행히도 이 외딴 곳에서 좌초된 거북은 남자에 의해 발견되었어요. 그는 거북이의 희망과 같아요. 소방관들은 불에 갇힌 고양이의 생명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구조원은 갇힌 불쌍한 새를 구출하기 위해 사다리를 사용해야 했고 그들은 그것을 돌보기 위해 다시 가져왔어요. 이 철도 노동자들은 눈더미에 묻힌 산염소를 돕기 위해 기차에서 뛰어내렸어요. 이들은 노동자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영웅이기도 하죠. 몸에 농약이 너무 많이 묻어서 이 뱀은 의식을 잃고 기적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은 늙은 남자가 만들어주었어요. 배고픔이 붉은 여우를 큰 공경에 빠뜨렸어요. 구조대원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줬고 여우를 풀어줄 수 있었어요. 한 서퍼가 해안으로 헤엄쳐가려고 하는 매를 보고 구조했어요. OMG. 이 아름다운 나비가 물에 빠지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그 남자가 원숭이의 생명을 성공적으로 구했어요. 모두 그가 수년 전에 배운 간단한 응급처치 기술 덕분이에요. 작은 범고래가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소리쳤어요. 어미의 꼬리가 무언가에 걸려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들을 도와주었어요. 타이어가 목에 달린 채 6년 동안 비참한 삶을 살아온 악어. 여러 차례 구조에 실패한 후 악어는 마침내 오래된 타이어와 작별을 고할 수 있었어요. 돼지가 실수로 오지의 구멍에 빠졌어요. 이제 누군가가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이 길이는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은 정말 운이 좋죠. He's alive. He's alive. He's going. We just saved him. Oh my God! Get back! Oh my God! Oh my God! 오랜 시간 동안 몸에 묶인 밧줄이 그 고래 상어를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다행히도 용감한 다이버들이 발견하고 특별한 구조를 했어요. 마코 앵무새가 야생에서 먹이를 찾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 남자는 하루에 6천 마리의 앵무새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자신의 돈을 써요. 2,500 rupees per each for one day. 미쳤다. 뭐야, 백해진이 너 돌아와, 진. 말하는 거. 새끼 고양이는 자신이 위험에 처한 줄도 모르고 길을 건넜어요. 한 운전자가 마지막 순간에 재빨리 차에서 내렸어요. 영웅 경비원은 오랑우탄을 구하기 위해 연못으로 뛰어들었어요. 큰 오랑우탄을 물에서 끌어내고 CPR을 했어요. 급류가 그 개를 둘러싸고 있어 아무런 탈출구가 없었어요. 이 영웅 덕분에 개는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어요. 녹슨 갈고리가 상어를 해치고 있어요. 그러나 상어는 다행히 이 남자의 도움을 받았어요. 이 스라소니는 덫에 걸려 패닉에 빠졌어요. 이 남자는 구조할 방법을 생각했어요. 오케이. That's how you do it with the board. 배고팠던 비단뱀은 실수로 수건을 삼켜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어요. 간호사는 성공적으로 수건을 빼냈어요. 갈매기의 사나운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 커플은 낚싯줄에서 그를 구출하려고 했어요.
작은 말은 많은 차들이 지나가는 길에서 길을 잃었어요. 친절한 남자는 조랑말이 어미와 재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운전사는 섭씨 60도의 뜨거운 사막에서 목마른 낙타의 생명을 구해주었어요. 이 가족개는 얼어붙은 물에 다리가 끼었어요. 그들을 안전하게 만들고 개를 구조한 유일한 방법은 통나무 위를 걷는 것뿐이었어요. 작은 바다 표범이 바위 사이에 끼어서 스스로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험난한 구출이 이루어졌고 마침내 바다 표범은 구출되어 즉시 어미를 찾으러 갔어요. You feels good, huh? But can you please go find your mom? 불쌍한 코끼리는 우물에서 사흘 동안 굶주렸어요. 사람들은 코끼리를 구하기 위해 우물을 부수어야 했어요. 이 남자 덕분에 사슴은 어미와 재회할 수 있었네요. 이 남자는 사막여우와 친구가 되어 먹이를 나눠 먹었어요. 이탈리아 해안경비대가 해안의 어망에서 향유고래를 구조하고 있는데요. 고래는 이제 자유를 찾았고 다행히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방문객들은 얼룩말이 나무줄기에 끼어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얼룩말의 공황 상태가 문제를 일으켜 더 쉽게 구조할 수 있도록 진정시켜야 했어요. 곰은 공포에 질려 목줄을 풀려고 했으나 가망이 없어 보였어요. 구조대는 재빨리 곰이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왔어요. 인도의 동물구조팀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 가장 어려운 구조작업을 수행했어요. 폭이 2피트에 불과한 절벽이 있는 18층에 갇힌 개를 구조하기 위해서였어요. 고양이는 장난 때문에 어려운 위치에 갇혔어요. 이 긴급한 순간에 남자의 도움은 시기적절했네요. 새가 불쌍한 소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가게 주인은 상황을 발견하고 전봇대에서 소를 구출했어요. 잠자리는 이렇게 친절한 사람을 만나서 정말 행운이죠. We did it! Woo! Go, little guy. 철도는 야생 동물에게 항상 위험한 곳이죠. 이 엘크도 예외는 아니고 우연히 철로 위를 달리다가 다리에 걸렸어요. 불쌍한 아기 원숭이는 강 근처에서 어망에 걸린 채 발견되었어요. 살아날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끊임없이 몸을 떨었어요. 하지만 이 남자는 놀라운 일을 해냈어요. 호주 산불 이후 국립공원 직원들은 헬리콥터를 이용해 코알라,
캥거루, 그리고 다른 동물들을 위해 수천 킬로그램의 당근과 고구마를 내려보냈어요. 오 마이 갓. No. No. 상어와 바다 거북의 추격전을 본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로 했지만 이 남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남자는 갇힌 화난 사자를 구하려고 하고 있으며 매우 조심해야 해요. 차가운 물 아래에서 사슴은 곤경에 처해 있는데요. 만약 이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사슴의 결말을 상상하기 힘들었을 거죠. 이 친절한 사람들은 고래의 외침을 듣고 도와주었어요. 그들은 고래가 바다로 돌아가기 전까지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이 자전거 선수는 거북이를 도와 빨리 물에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어요. 거북이가 말할 수 있었다면 고맙다고 말했을 거예요. 이 상황은 3시간 동안 계속되었는데 말이 기진맥진해 보였어요. 그들은 말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건조한 기후로 인해 이 낙타는 가장 가까운 물줄기를 찾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그는 이틀 동안 여기에 갇혀 있었어요. 한 노인이 작은 개를 구하기 위해 악어와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이 사슴은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이들의 도움으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캥거루는 방금 어미를 잃었어요. 사람들은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불쌍한 아기 캥거루를 구해주려고 했어요. 홍수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떠났는데 그들은 불쌍한 동물들을 남겨두지 않고 그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노력했어요.
팀은 항구 근처에서 그물이 입에 물린 거북이를 발견했고 너무 늦기 전에 신속하게 도와주었어요. 아마도 갈매기는 어제 내린 우박으로 너무 피곤하고 배고파서 인간의 도움이 필요했을 거예요. 이 곰은 머리에 플라스틱 양동이를 얹고 28일을 보냈어요. 그 모습이 집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에 포착되어 곰을 도와주었어요. 눈이 갈리는데. 아이, 또 맞다. 호스티아, 호스티아. Ayuda, hombre, ayuda el culo. Sí, claro. Si no, pero si es que él no levanta ni las piernas, no puede. ¡Ah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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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ítalo, quítalo! ¡Quítalo, quítalo! 두 남자의 여행은 좋은 일을 해냈기 때문에 좋은 추억이 되었어요. . 밧줄에서 풀려난 이 바다 거북은 다이버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기 위해 돌아왔어요. 한 아기 박쥐가 죽은 어미와 함께 있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구조대원은 아기 박쥐를 데려갈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자연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클 때까지 보살핌을 받았어요. 이 여자는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새를 돕기로 결정했어요. They're driving towards land. There you go. Miss Wolf's very caught up. 축구 대투와 씨름한 하루를 보낸 여우는 한 남자의 구조 덕분에 진정되었어요. Oh, I know, I know, I know. Yeah, got myself out of that nearly, haven't I? Good boy. 작은 고양이는 쇄골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애썼고 결국 그 노력은 결실을 맺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메콩강에 저초된 희귀 거대 민물 가오리가 사람들에 의해 구조되었어요. 이 사슴은 어떤 기적에 의해 여전히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여전히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6시간 동안의 헬기 구조 끝에 드디어 말선이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써니는 15m 높이의 언덕에서 떨어져 어둠 속에 있었어요. 빠르게 움직이는 물은 건강한 젖소도 무력감을 느끼게 해요. 젖소의 기도가 이루어졌네요.
상어와 같은 사나운 동물도 인간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 사람들은 상어를 구조하고 바다로 돌아가도록 돕는 일을 훌륭하게 해냈어요. Sorry, mate. Oh, he's got six hooks in him. That's all. Good. Need help? Yes. 소년들은 이상한 개들로부터 계속 도움 요청을 받았어요. 그들은 개를 도와준 구조자가 되었어요. 이 돌고래가 겪어야 할 어려움을 상상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혼자서는 바다로 돌아갈 수 없어요. 착한 사람들이 돌고래를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돼지가 도움을 청하자 돼지의 주인이 나타났어요. 구렁이는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역습했어요. 용감한 남자가 마침내 사나운 구렁이를 물리치는 데 성공했어요. 소는 홍수에 휩쓸려 나무에 끼었어요. 다행히 사람들이 발견하고 구조했어요. 펠리컨은 날개와 혀에 낚싯줄이 걸려서 수영하고 목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다행히 경찰은 펠리컨을 발견하고 도와주었어요. 이전 주인은 개를 기찻길에 버렸어요. 이 남자는 개를 구한 영웅이에요. 아기 코끼리는 며칠 동안 여기에 갇혀서 탈출할 수 없어요. 이제 그는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네요. 긴 여행 끝에 여우는 먹이를 찾을 수 없어서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관대한 사람을 찾았네요. 이 개는 가시 울타리에 걸려 빠져나오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헛된 일이라는 것을 곧 깨닫고 인간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이 낯선 사람은
고양이의 갈증을 돕기 위해 적절한 순간에 나타났어요. 문어는 다시 바닷물에서 자유롭게 헤엄쳤어요. 이 두 사슴은 뿔이 서로 붙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친절한 남자가 톱을 사용하여 뿔의 일부를 잘라서 분리할 수 있었어요. 남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나무에 갇힌 고양이를 땅으로 끌어내렸어요. 구조대원들이 성공적으로 폭등 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냈어요. 청년은 혼란스러워하는 거북이가 안전하게 길을 건너도록 도왔어요. 좋아, buddy. It's okay. Hey. It's one foot. I got you. Whoa. There you go. Is that better? 플로리다 해안에서 머리에 철사로 감긴 기상어 상어가 발견되었어요. 그 영웅들은 나타나 상어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었어요. 하늘을 자유롭게 날지 못하는 새를 보고 가슴이 아팠는지 바로 도와주네요. 사다리가 우물로 내려오자 표범은 승부의 한순간처럼 위로 올라갈 기회를 잡았어요. 적은 새끼 고양이일지라도 소방관에게는 중요해요. 우아TV 시청자들과 함께 이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이렇게 모두의 선행이 널리 퍼질 때 여정은 계속돼요.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하길 바랍니다.